10개월 정도가 지난 포장에 왔습니다만 신기할 정도로 1월의 추운 겨울에 올해 추웠지 않습니까? 노타리를 트랙터로 칠 수 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에 불가사의한 신기한 일이 얼라이브 효모 농법입니다. 추운 겨울에 얼지 않는 땅을 만드는 농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1월 20일 여기 경북 상주시 화산동의 이 꽃초밭에 왔습니다. 2021년도 3월 달에 꽃초 정식을 하기 위해서 얼라이브 효모를 뿌린 밭인데 2022년도 1월 20일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1월 초에 노타리를 치웠다는데 현재도 땅이 얼지 않았고 푹푹 들어가는 땅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기한 땅이 있다고 해서 진짜 이 농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영하 15도에도 얼지 않은 땅을 만드는 실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2022년도 1월 20일인데 땅이 푹푹 들어가네요, 그죠? 예. 땅이 얼지 않아 가지고 로타리를 했다 그래서 이게 푹푹 지금 들어갑니다. 사장님이 이제 우리 들고 계신 게 이제 얼라이브 소울이라는 건데 요 얼라이브 효모 농법으로다가 푹푹 지금 들어가네요. 지금 1월 20일입니다. 이런 거 구경 하셨어요? 이미 시즌이요. 짧은 거 갖고 안 들어가지. 이거 난 커던 게 전부터 들어가겠어네. 전부터 들어갔어. 아 근데 왜 12월 달에 노타리 쓰였지 여기는? 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노타리가 된 거라.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얼라이브 된 거라. 이 노타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얘를 파봐요. 예. 네. 얼지를 안 했어. 얼지 봐. 겨울에 이런 땅이야 돼 있어. 이상해. 겨울에 이런 땅이야 돼 있어 그래. 저도 너무 신기해서 왔는데 야. 제가 한번 찍어줘서. 이 가는 거. 그거 뭐 여기 전부 때 삐죽한 것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땅 이래가 배수 안 되면 이건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배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이제 이거만 본래 흙만 뿌리면 그죠? 그래서 아부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셔야지 이게 현장을 아부해야지, 그죠? 지금 뭐 뿌리는 것 같아요. 뭘 뿌리냐? 이거 얼라이브 몇 푼 친나 이게? 그러면 이 고추밭에 지금 로타를 했는데 다 뿌리는 거라? 중간에 좀 안 뿌린 데가 있어라 이거. 보니까 키가 적더라고. 뱅글뱅글 돌미 뿌리다 보니까 중간에 없었어. 그럼 원래 사다 뿌려야지 모지라는 거라. 아니 작년에. 그렇게. 가라엎어가 좀 나을지는 이제. 나 저도 얼지 않은 땅을 작년에 많이 봤는데. 예. 고추밭에 이건 처음이에요. 왜냐면 봄에 작년 봄에 뿌린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봄에 몇 월달에 뿌리셨어요? 내가 2월인가 3월인가 뿌렸을 때. 며칠 날 로타리 치신 거예요? 2월도 넘었어요. 1월에 쳤어요. 얼라이브 효모 한 20포 뿌리셨다고요? 예, 한 20포 정도. 거기 사장님 거 찔러보세요, 여기. 거치게. 야가 밭에 많이 나왔다니까. 아, 이거. 여기 심투 파설했다니까, 심투 파설. 아, 심투 파설했으니까 좋은데도 안 들어가네요, 그죠? 했는데 들어가고 안 되는데. 예, 이거 안 들어가네. 이거 어렵다는 얘기죠? 저쪽에는 이제 얼라이브 효모 뿌린데, 예, 거긴데 여기는 지금 안 뿌린 데라, 이제 둘러보면 안 들어가요, 그죠? 딱딱하고. 예, 예, 이거 안 들어가나 말이에요, 그죠? 사장님, 좀 눌러, 이제 해보세요. 아, 푹푹. 달로. 예, 다 얼지 않게 닭을 그냥. 예, 예, 예. 하여튼 얼라이브 효모 농법으로 2021년도 3월에 꽃초 농사를 지셨는데 그 바로 주변에 그 고추밭 옆에 자두밭인데 그 얼라이브 뿌리자는 그냥 평범한 밭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죠? 안 들어가죠? 여기 일반 포장. 이거 꽃을 심으면 되네, 이것도, 그죠? 네. 한번, 이 추운 겨울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얼라이브 효모 농법하고 일반 고추 농사진대하고는 확인한 지금 토양의 이제 부드러움, 이런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